저는 16살 반에 예수를 안 이후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살았어요. 오직 예루살렘 하나만. 내가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지금 반포 아파트야. 지금 팔면 60억이요. 우리 장모님이 사준 거 싹 다 정리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13평짜리 2층 빌려서 강대상 옆에 베니다방으로 막아놓고 5년 7개월을 살았어요. 나같이 살아본 사람에서 나와보라고. 정강훈을 비판하게 하면 와보란 말이에요. 내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부동산 아저씨들이 다 날 보고 성자가 간다며, 성자가. 성자가 간다며. 어디라고 시골 나한테 어디라고 시골. 너 나같이 한번 살아봐. 살아보고 난 뒤에 말을 하라고. 지금 바깥에 데모하러 와 있는 놈들 이리로 들어와. 들어오라고. 40일 금식 나만큼 해봤어? 온 재산을 팔아? 한두 번도 아니여. 왜 장경동 목사 내 친구가 정강훈만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고 운다는 말을 알아야 되는 거야. 내가 말 몇 마디 따발따발하고 성경 해석 잘하는 거 가지고 그러겠어요? 내가 살아온 삶을 장 목사는 아는 거예요. 천하의 장경동이도 있는데 말이야. 이 개자식들이 떠들고 나네.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.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일찍이 눈을 열어주셨어. 새로 살림을 나는 딱 붙잡은 거야. 아멘. 이천구 박사님 어디 하셨대. 마지막으로 계속 모셔야 되지만 내가 이천구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합니다. 이천구 박사님 주제는 뭐냐? 우리 목사님은 안 배워도 다 아는 사람. 이 주제로 이 주제로 말씀할게요. 봐요, 세계적인 사람만 내 앞으로 부르잖아요. 자, 교수님, 안 배워도 다 아는 우리 목사님. 아니, 제가 그 우리 목사님을 어느 그 설교를 어제도 했습니다. 그거 이제 다니엘서 그 설교하는데 이 알렉산더를 설명하시면서 알렉산더가 군인 중에서 장군 중에서 제일 빨리 군대를 끌고 행군을 했던 사람입니다. 우리 이제 전쟁서 공부하면서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. 나폴레옹보다 이 사람이 무려 거의 한 2천 몇백 년 전 앞에 사람인데 나폴레옹 군대보다 알렉산더 군대가 더 빨리 갔습니다. 그래서 그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 아더 페릴이라는 고대 전쟁사를 공부하는 학자가 알렉산더 군하고 이제 나폴레옹 군하고 같이 놓고서 전쟁을 붙여본 거예요. 전쟁을 붙여봤는데 알렉산더가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. 그래서 전쟁사 공부하는 사람은 참 놀라운 얘기인데 어느 날 설교하시다가 알렉산더 군대는 가장 빨리 달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날 점심을 이제 점심 우리 목사님하고 한 몇 년 같이 먹었는데 목사님 그 전쟁사를 읽어보셨냐 그랬더니 안 읽었대. 근데 어떻게 나폴레옹이 그렇게 재빨리 갔다는 것을 아시냐 그랬더니 성경책에 알렉산더는 날개 달린 표범이다 이거야. 표범이 얼마나 빨라요. 근데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빨리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성경만 읽으면 다 아는 거구나 했는데 그걸 거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해가는 과정입니다. 성경 속에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얘기할 때 뭐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군사, 외교 뭐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. 제가 이제 전쟁 전공하는 학자니까 전쟁만 골라서 읽는데 거기 전략도 있고 전술이 있고 왜 싸우는지도 있고 언제 싸우지 말라도 있고 언제 싸우라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. 우리 목사님은 안 배우고도 하는 거 아니라 성경을 통달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. 자, 몇 가지 짚어야 돼요. 연세대학 나오셨죠? 네네.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대학에서 텍사스 대학, 예. 박사학위 받았죠. 네네. 그때 출발할 때 연세대학이 책을 몇 권? 우리 학교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뭐 명문사립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제일 좋았습니다. 8만 권.
내가 학교 다니면서 그 도서관에 가는 게 제일 즐거움이었는데, 내가 미국에 왔을 때는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처음 왔습니다. 800만 권. 하버드 대학은 1000만 권인데,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 1000만 권이 뭐가 필요하냐? 한 권이면 되지. 1000만 권이 왜 필요해? 한 권이면 되는데. 라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. 그 얘기를. 예, 한 권이면 되는 거예요. 한 권이면은. 그게 바로 바이블이고, 그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은, 목사님은 그 한 권을 만 번 읽은 거라, 나는 읽으나 마나한 책을 만 권 읽은 거고, 그러니까 이제, 박수하겠습니다.